일로 안 갔네요. 마오카이가 묘목 여기다 깔았었죠. 여기 지나가면 묘목 깔리니까 늦게 갈게요. 우리 팀탑 특징 시작됨. 서클 따이기. 근데 내가 저럴 걸 알고도 시작을 한 이유. 내가 캐리하기 위해서. 문챔이 원래 자기가 백기언더나 밴드인데 닿지 않으면은 거의 졌다 보면 되거든요. 버스 태워주려고 시작했어요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자, 분위기 가져왔죠. 바르스가 또 라인 푸시가 빠르니까 이거 1300원짜리 절정의 화살 싸우면 라인전 끝났습니다. 나 곧 있으면 6렙인데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, 6렙이 지금 찍혀가지고. 아, 진짜 아깝다. 이거 대박이었는데, 그냥. 방금 6렙 빨리 찍혔으면 카이사 마오카이 못 도망가게 했는데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되죠. 어딜 갇혀. 철갑궁이라 쉽게 안 죽죠. 이득 되게 많이 받고. 신발은 황금정화가 좋아보여요. 그냥 그래, 이렇게 가자. 지금 쏘레이피긴 한데 구인수에 마체로 가자. 살짝 좀 탱탱한 걸로. 애들이 다 들어오는 조합이다 보니까 마오카이, 애니, 신짜오, 녹탄. 카이사도 뭐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고. 그러니까 그냥 안 죽고 버티는 식으로 황금정화에 구인수 마체로 갈게요. 그러면 공속템도 두 개라 황금정화 가서 또 공속이 부족하지도 않고. 제가 요즘 생각한 틈트리 중에 제일 깔끔하고 좋은 듯? 녹턴 미드 오는 거 생각. 녹턴 잘랐죠? 더블큐 데미지 장난 없다. 전멸이랑 마오카이 전멸. 아, 전멸 3명 쓴 것 같은데? 이거? 잠깐만, 애니 점화까지 썼다. 아, 근데 이거 내가 조심했어야 됐는데. 더 조심해야겠다, 근데. 다음번에 근데 더 쉬울 듯? 애들이 지금 스펠 다 빼가지고. 이제 이거 썼으니까 애니한테 딜 안 들어. 와, 뭐야 이거. 아, 이제 시작인데. 마체 딱 나오면. 나이스, 들교 이득 많이 받고.
바르스가 사거리가 긴 편이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딜교하기가 편해요. 그리고 타워 앞에서도 이런 거 딜교해주고. 아, 이거 맞은 건좀뼈 아프다. 1대1 이길 텐데. 나이스. 적이 학살 중입니다. 가비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에게 반했습니다. 적 더블킬. 더블킬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수훈을 먼저 가자. 수훈을 먼저 가고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마우솔도 여기 있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그냥 여기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저를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아, 그거 밀쳤으면 안 됐는데. 근데 WQ 메인 데미지를. 와, 너무 아깝다, 진짜.
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아군이 파괴되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더블 킬. 날뛰고 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저거 억제기가 곧 재생됩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나무 전멸 빠졌네. 이거 큰데? 힘내자. 나 미드 간다. 나 미드 간다. 제압되었습니다. 아, 못 끝내? 적의 억제기를 헤르메스 빠졌다. 아, 그 애는 면역 상태 죽을라고. 그 애나 아, 이거 안 된다. 알파가 조금만 버텨줬어도. 아, 그 앤 포커싱 했어야 됐는데. 무조건 그 앤이었는데. 아깝다. 이거 뭐 어떻게 하냐? 탱크긴 하다, 탱크. 끝났네. 오, 이거, 와, 루나 피차는 거 봐. 탱크다, 탱크. 저 내 템 좀 봐. 아, 간만에 재밌는 게임 했네.